자,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였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그 빛이 있으라가 가장 중요하고 거창한 위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놀라운 명령이 약속인 것이 나타나는 일이죠. 무슨 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지가 나흘째야.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하면 안 되지. 명령하면 죽었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예수님도 그거 알아. 나사로는 자기 명령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어요.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는 그 들을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건 뭐예요? 근데 그 주위에, 그날, 그 나사로 때문에 주위에서 문상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예. 네. 그래서, 그날 특히 이제, 예수님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 나을. 자,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것은, 그 명령을 들을 대상인 나사로는 명령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것은,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야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명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명령은 왜 하는 거예요? 너 지켜! 내가 시킨 대로 해! 아닙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명령일 수가 없고 약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잘 따져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는 명령. 그 다음에,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물과 물이 나뉘고 궁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놀랍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누가? 땅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전부 약속밖에 없어. 그리고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켰어. 즉각적으로 지켰어. 쭉 가면 이 명령이 7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와, 명령했는데 누구한테 했을까?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봐. 명령했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명령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있어도 명령은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에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는 모든 명령이 약속이 돼버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렇죠? 세상에서 뭐를 준다 해도 우리 애기하고 바꿀 수 없어. 이 애기는 엄마한테 사랑을 줄 수도 없어. 엄마는 지금, 애기는 이 엄마가 누군 줄도 몰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엄마가 이 애기한테 명령을 하네? 무슨 명령? 우리 애기 젖 먹어. 젖 먹어라. 애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하잖아요. 그럼 그 명령, 우리 애기 젖 먹어라 하는 말은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지. 사랑일 때만 그래요. 사랑이 없는 데는 명령은 명령이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 약속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명령과 약속의 구분이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공창으로 나뉘라 이렇게 되라 땅이 나타나라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실행하셨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쭉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계속 창세기 1장에 명령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약속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까지. 참. 그래서 애기가 우리 엄마가 하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명령이야. 명령까지도 약속이야. 약속. 자,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명령을 안 하는, 안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명령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는 너보다 뭐예요? 높다, 위다. 내가 명령하면 너는 반드시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명령 안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는 너보다 높아라는 입장에서는 명령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하는 거는 다 명령도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야. 하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인의 이 세상에서는 내가 명령하는 입장이 되면 나는 너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당연히 너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 그래요, 안 그러게? 안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다고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나를 뭐예요?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있어요. 이런 말을 보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내가 폭 빠질 수밖에 없어. 아, 그런데 그 말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 자, 우리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 혹시 더 높고 싶어?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친구들보다 더 높게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높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 친구를 섬기는 종이 되면 그게 진짜 높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생각은 뭐? 우리는 높게 되고 싶어. 왜 싶어? 높게 돼야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테니까. 우리는 섬기는 것은 불행하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 나는 뭐예요? 행복하다. 이런 고정관념, 조건적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거꾸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어떻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하나님이야. 한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아니,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요? 제 발은 안 됩니다.
아주 제가 시켜드려야죠. 이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 동료들에게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말은 노예가 되란 말이 아니고 그 너희들 동료들을 네가 뭐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 부르는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너희를 섬기려 하고 그 목숨까지도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아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으면. 시킨 대로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냥 자 또 보시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런 정말 기분 좋은 말. 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그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는 이런 말을 성경 어느 구석에 있는지 척척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성경 공부의 보람이에요. 그 말은 여기 있어. 그 말은 여기 있지. 응. 그 말이 항상 내 마음속에 맴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특히 우리 한국에서 심해요. 교회당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 그래. 성전은 따로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성전은 다 박살났어요. 남아있는 성전이 있게 없게? 없어요.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슬람 성전은 다 있어요. 그렇죠? 메카, 뭐, 메디나.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그 이슬람교도들이 그 성전에 와서 막 사고, 그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가볼 데가 없는 종교예요. 성지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성지 순례 그러는데 거기 가봐도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빛과 번쩍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성전이야. 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성전 하나 유지를 못했어. 그 예루살렘 성전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게 로마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불질르고 다 파괴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거를 용인을 했을까? 그러면 자기 성전 하나, 이 땅에 자기 집 한 채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신은 천지의 주재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어디에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너희들 손으로 뭐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지어주면 내가 거기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가 지은 성전에 살 거야. 너희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는 안 살아. 하나님이 지은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하는 나의 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마음 너희들 마음 속에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몸이 나의 성전이 된다. 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종교 없어, 여러분.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 무슨 성물 뭐 이래 쌓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별로 안 맞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성지 순례를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가는 데마다 뭐밖에 없어? 돌무더기밖에 없어. 다 무너져 가지고 여기가 거기다. 벌써 600년 전에 그 교회가 있던 곳인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밖에 없어. 그러니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 지난번 제가 잠깐 그런 얘기했죠. 이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개념은 기독교 개념이 긴 하지만 사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은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여기가 성지라고 해가지고 와서 놓고 돈 놓고 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네 몸 안에 마음 안에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 유전자를 내가 돌볼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하나님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종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섬기면, 그래. 잘 섬기는구나. 섬김을 뭐라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시는? 주시는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해. 주는 쪽은 누가 줘야 된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줘야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 완전히 180도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저는 아주 이 만민이란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민에게, 만민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김정은. 황수경 씨는 특별히 착하니까 아마 특별히 봐주시는 거거든. 만민이라고 그러죠, 만민. 모든 인간에게. 네. 교인에게 그러지 않아. 네. 김정은이에게 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 한 줄 한 줄 속에서 와,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생기를 받고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뭐를? 만물을 친히 어쩌고?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시는 자야. 받으시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갖다 바치라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 이 성경하고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현대의학이 거대한 그 거짓투성인 것처럼, 여러분, 이 기독교란 종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깊이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한민에게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지. 그리고 섬기시는 자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그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까지도 어떻게 씻어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다. 아, 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 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고정관념 속에서, 아,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잘 모셔야지. 잘 섬겨드려야지. 그래야 복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신론을 부르짖은 이유도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했으니까, 즉, 가짜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을
이상구가 미워했지. 오늘 내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 당시에 제가 알았더라면 욕하고 미워했을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래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빙그레 빙그레 웃으시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기다려주고 있을게. 어느 땐가 네가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하나님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자체부터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넌 말 그 자체로만도 나는 너희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섬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너희들 다 섬겨. 내가 하나님이 알겠지. 잘 안 섬기면 뭐요? 골로 간다? 혼내준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차 잘못해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면 평생 내가 섬긴다고 수고만 하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기독교인들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환자들도, 암 환자들도, 정말로, 병원 치료, 항암 치료로는 결국은 뭐예요?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진실. 예. 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 예수 잘 믿고 꼭 구원받아라라고 명령하셨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도록 내가 총력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아, 천국 가려면 열심히 교회 댕겨야 되는데 새벽 기도도 꼭꼭 안 빠져야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의 노력, 조건적으로 결국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져. 왜?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어떤 경우에 불편해져요? 나도 모르게 이런 강의를 듣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 나는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또 무엇으로 보고 있어? 명령을 명령으로 그대로 읽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내 마음이 무거워져.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데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깜빡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라. 약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참 무의식 깊은 무의식 속으로부터 와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 조건도 없이. 라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많이 점점 쌓여질수록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상구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사람이 있다면 외할머니야. 아직 외할머니만은 외할머니처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뭐 말 잘 들어야지 착해야지 이런 말 우리 외할머니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 착하건 안 착하건 상관없이 뭐래요. 외할머니는 뭐 상구 그러면 막 끄뻑하는 거야. 이제 그런 분을 그런 상대를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 순간이 가장 뭐예요? 평화로워. 그거를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안식이야. 안식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가장 잘 치유되는 순간은 안식의 순간이라니까. 아시겠죠? 안식의 순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옛날에 이제 저는, 누나, 여동생, 이런 게 없어요. 남동생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조용해. 예. 네.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으면 좀 시끄러울 텐데, 그럼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경상도 말로, 머시마 둘이만 있으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엄격하시고, 엄격하시니까 과묵하죠. 우리도 웃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말 잘 들어? 그래서 잘못하면 종아리 커도. 그렇게 커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그 철저히 조건적이야.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긴장만 될 뿐이지 안식이 없어. 그런데 외할머니는
무조건 상구라면 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그때 참 미국으로 건너간 해가 1970년이에요. 지금부터 53년 전이지. 그때는 한국 사람을 좀 찾아보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사로서 미국 사회 의사로서 이제 존재감이 확실하잖아. 나는 의사야. 그리고 다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까. 그래서 또 병원에 가면 또 의사로서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들도 전부 다 닥터리 뭐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 근데 할 일도 많고 바쁘고 해서 이 병원에서 큰 종합병원에서 의사의 하루는 언제 지나간지 몰라. 그러나 집에 있는 마누라는 외롭기 그지없어. 전화할 때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뭐 전화 뭐 국제 뭐 미국 뭐 있나 뭐 카톡 뭐 어쩌고저쩌고 다 공짜야. 그런데 그때는 국제 전화라고 그랬어. 무지무지하게 비쌌어요. 또 통화도 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기 놓고 밥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래야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장모님이 친정 어머님이 와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미국서 여러분 한국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아기 낳고 산후조리란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 아마 이 여자들 산후조리 못 해봤을 거예요. 아기 낳았다고 죽치고 누워가지고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니까. 아기 낳아도 어떻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 의사 선생님 남편은 병원에서 바쁘잖아. 그럼 그래도 아무 탈 없어. 이 한국의 산후조리란 건요, 그거는 그 이조 시대 얘기야. 못 먹고 그렇죠. 며느리들이 막 얼마나 못 먹어요. 막 부뚜막에서 뭐 지금 남은 거 먹고 말고 막. 그러니까 영양실조야. 그런데 그까지 이제 거기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기한테 젖물리고 다 먹은 거 다 뺏기고 나면 뭐 힘이 없지. 그러니까 산후조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영양소 잘 섭취하는데 왜 산후조리를 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다가는 또 대모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리 동기생이 70명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61명이 다 미국 갔어. 그래서 우리 동창들 다 미국에서 살았어. 자. 그래서 그 당시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다 그랬어요. 지방의대생들이 이제 미국을 못 가서 한국에 많이 남았지. 그때는 미국에서 나와서 의사 시험을 치쳤어요.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쳤다고. 그러니까 연세대는 서울대는 다 뭐 거의 90% 붙어요. 그 붙으면 90% 다 미국 간다니까 심각한 두뇌 유출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미국도 못 가고 못 가고 있으면 그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공부 못하는 의사야. 미국 의사 시험에 못 붙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 붙은 그 동기생들 더 잘 됐어. 더 삐까뻔쩍해. 학장 이래 사고 막. 자,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산후조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산후조리 하면 손해야. 왜? 운동을 안 하잖아.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 내면의 근육들이 다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운동 안 하면 뼈도 다 약해져요. 근육도 물론 약해져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뭐요? 왜 줄었대요?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네. 미국 여성들 안 해요. 몰라. 산후조리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네. 그래서 이 미국 여자들은요, 애기탕 낳고, 그냥 샤워하고, 뭐 찬물에 손 씻고 다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 90%의 동기생들, 60명의 동기생들도 산후조리 한 여자는 없어. 그래도 아무 탈 없어.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금방 움직이니까, 운동하고 하니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육들이 잘 발달하고. 이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빌빌하고 있으면, 근육들이 다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자궁, 자궁도,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끈이 있어요. 근육끈, 근육으로 된 끈이 있어가지고 양쪽 벽에 이렇게 자궁을 탁 고정시킨다고. 이제 그런데 이 끈이 느슨해지면 자궁이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 이거는 자궁 전굴, 자궁 후굴. 제가 의사로서 미국 가서 보니까 그런 여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한국에서는 자궁 전굴, 자궁 후굴, 이게 너무 많거든요? 아, 제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깨달았어. 산후조리구나. 그럼? 그렇지. 그럼. 그때 근육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너무 산후조리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허리 아프다는 여자가 수두룩합니다. 왜 허리 왜 아파? 맨날 누워서 빌빌하니까 무슨 근육이 다 약해져 버려. 자, 우리 척추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근육 있죠, 이게. 이 근육을 뭐라 그래요? 디스크.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인데. 등심. 등심. 등심은 왔다 갔다 해야 발달해요. 아시겠죠? 누워 있으면 퇴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육들이 퇴화를 해가지고 조금만 뭐요 앉아있다든가 조금만 운동하면 어떻게 막 허리가 아픈 거야. 주물러 달라 뭐 어쩌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야 돼. 하면 그 자궁 후굴 정굴도 다 회복해. 우리 울산 아줌마가 안 보이네. 뭐? 네? 자, 성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산후조리 얘기로 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빨리 산후조리 문화가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반 뉴스타트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또 너무 알려지면 여기 잡았어요, 선생님. 예, 여기 와서 데모 하고 이러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 그러니까 자 우리 외할머니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의사 부인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경제적으로 고생한 건 없지만 이 마음 고생 어디 뭐 대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느끼겠더라고. 나는 뭐 병원에 가면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뭐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고 얼마나 긴 하루를 보냈겠어요.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신경질을 내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왜? 신경질을 내면 유전자 확 꺼져버리면 이게 우울증 걸리고 뭐 병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절대로 신경질을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근데 그 이제 화날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영어 할 줄을 다 몰랐어. 특히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못 하고 뭐를 다 일일이 내가 돌봐야 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피곤한데 짜증이 나. 짜증이 나는데 버텨 영어 공부도 좀 해가지고 오지 뭐 이러다가는 그냥 알아 놓을 것 같아. 화를 낼 데가 없어. 막 그런 게 나 답답하더라고. 그때 제 마음 속에 외할머니 생각하자.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래서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 오늘 제가 우리 사랑이 찾아가니까 그 힘든데도 꼬랑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막 그 표정이 다 나타나는 거야. 와,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아빠. 이제. 예,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살다 보면 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철저히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로 우리를 치유해 주는 사랑을 발견할 곳은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는. 예. 네. 누가 정말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이라는 것,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식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섬겨 주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강의를 해도 다 우리 유전자를 다 조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꼭 이 마음속에서 지키시고 그러시면 점점 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제가 그 당시에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좀 그래도 뭐예요. 엔도르핀이 좀 나오고 세로토닌도 좀 나와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 안식을 얻었듯이 그것이 이 신앙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과연 그렇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직도 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박사님 그럼 뭐 노아 홍수는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이야. 그렇죠. 무시무시하지. 이제 그런 거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무서운 것이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차츰 가서 결국은, 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딱 구원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몽졸이 죽여버리셨구나. 와, 겁나네. 뭐가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지. 이제 그런 거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신앙에도 이게 이제 성경을 보고 이거는 이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근육이나 몸도 다 유전자도 다 뭐가 필요해?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이 운동만 하면 안 돼. 아니 아까 사모님이 저한테 살짝 보여주시는데 모르겠어요. 나 선생님은 나로서는 만족한 게 아니야. 뭐, 그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제 생각에는요, 나 선생님 생각에는 뭐,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뭐,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다. 그래도 좀 양보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제 유전자가 켜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화면에 그 작품을 뭐예요?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 유전자 좀 켜져도 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와, 작품들이 이 붓글씨하고 그림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역시 인상이 달랐다 싶어요. 어, 어, 뭔가 맑아요. 그렇죠? 어, 맑아. 이렇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뉴 스타트를 찾아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 번, 그 사진, 핸드폰에 있는 사진, 사모님이 찍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 저한테만 살짝 보여줬어요. 그거는 우리 다 같이, 예, 보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걸로 해도 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유, 정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유전자가 켜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할미네처럼 명령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명령을 해보셔야 그것은 결국은 상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섬기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눌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기가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엄마 품에 안기듯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든 우리 엄마는 나의 섬김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정말 하루 종일 나를 섬기시고 계시는 엄마처럼 우리들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라는 아기들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식하는 동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